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리스홀 갈릴리홀 비전홀 모든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권을 누립시다. 이거 드린 말씀 가지고 유일한 영생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제2차 온라인 새생명 초청 주일인데 온라인이란 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한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다 참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의 장점이 뭐냐? 지방에 있어도 관계없고 심지어 해외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 시간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오늘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유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금 최고로 축복된 현장에 와 계신다. 이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 사람이요 누구 말 한마디 듣고도 인생관이 바뀌는데 글씨 한 책 한 권 읽다가도 인생관이 바뀌는데 여러분 우연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지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구나 이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예수 믿어라 뭐 교회 같이 가자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냐 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와 돼지는 육체가 있지만 육체만 있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영혼과 육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이 영혼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그래요. 육체가 딱 그냥 죽으면 영혼은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간에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어디 돌아갔단 말입니까? 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뭐 지옥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지옥 갔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이게 국가적으로 장례식을 치루었잖아요. 대표기도 하시면서 갈 곳을 갖고 그랬다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갔다가는 기분 나쁘니까 갈 곳은 갖고 그 갈 곳이 어디요?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 일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천국을 가고 싶다 말하지요. 영원한 형벌 왜 받습니까? 영원히. 그거는 뭐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누가 거기 가고 싶어 하겠어요? 영원한 상급받기 원하지. 그러니까 지옥을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또 하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한 현지 교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어요. 너는 죽으라고 공부하니 나는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 제목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 집중하는 거, 뭐 차이였냐? 죽으라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방향이 안 맞아.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에 그 안에서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걸 딴 방향에 맞춰서 다른 거 가지고 죽으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차이가 뭐냐, 성공하고 실패하는 차이가 뭐냐, 집중 차이야. 집중, 얼마나 집중하느냐.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느냐. 집중이에요, 집중.
그러니까 집중할 때 결판 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 실력이 비슷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그 차이가 바로 그건데 실력 차이 별로 없어요. 비슷한데 그렇게 차이나. 그 차이가 어디서 있느냐. 체력 싸움의 체력. 체력이 약하면 집중이 떨어져요. 영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래요. 아, 우리도 구원 얻는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다원론. 어느 종교도 있다. 구원 있다. WCC. 다 구원 있다. 그래 말해요. 맞는 말 같은데 완전 착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죽도록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드릴 거니까 우리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새가족들 지난주에 한 2,400명 나왔어요. 유일한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오늘 최고 인생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16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아주 부하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 다 가진 청년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이런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 돈 많다고 자기 가진 거 가지고 허랑방탕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율법을 지키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모범적인 청년이었어요. 본문 19절 1절에 보면 율법의 계명들을 아주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었냐?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것이 영생 부분이었어요. 죽음은 이 많은 내 재산, 이 많은 명예, 이 많은 이것들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영생하는 길이 있다고 하면 내 영생하고 싶다. 영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보면 이 청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 얻는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 다 그렇게 생각해서 선한 일을 해야 구원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는 다 선한 일을 해야 좋은 데 간다 그래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뭐 천당이 있다면 내가 착한 일을 잘하면 좋은 데 가겠지.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하면 구원 얻는 줄 알고.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답니다. 첫째는 내가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천국 올 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 와 있는 거예요. 놀랄 일이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왔냐. 두 번째, 내가 예상했던 정말 천국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 와야 될 사람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놀랄 일,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랄 일이지. 여러분 안 놀랄 일은 뭐인데.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적 기준을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기준을 다 내려놔라.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물이라.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선물이다. 행위가 아니란 말이었어요. 구원은 선물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란 말이야. 선물. 선물. 선물이란 걸 확실히 믿으세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선물은 뭐예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선물입니다. 받으면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어요.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사람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이리 잔인해가 머리를 팍팍 깎고 평생산에 있으라 그러고 십장 가도 못 가게 만들고 무슨 그런 악한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주시고 나신다고. 노력 필요 없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 해석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지금 선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군어들로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지금 스스로 나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온 거예요. 선한 이가 어디 있냐? 한 분밖에 없다. 이 자부하고 있는 선하다가 자부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이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생각하는 선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하고 다릅니다. 선이 다릅니다. 선 그 자체가. 인간의 선이 뭐요? 착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사는 거. 그거 말하면 다시 말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삼층 똑 반듯하고 그런 사람을 선하다 그래요. 아주 모범적이어서 정말 선한 사람이다. 전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란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지금 전부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윤리 도덕 참 성실하고 진실되고 거짓 없고 정말 겸손하고 베풀고 그러면 다 선하다는데 아니라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착한 것처럼 살아도 인간의 의인은 더러운 옷이라. 전에 성경에 누더기다, 더러운 누더기다. 아주 선한 것처럼, 아주 착한 것처럼, 진실한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그런 폼을 잡지 마라.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거 다 쇼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모질의 모습 그대로가 낫지. 그런 사람 쓰시지. 아주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 그 보면 구역질 나지요. 다 보이는데 아주 착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 착한 거 이래 살면 사람들 좋아하고 내가 좀 자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겠지 착하고 있는 겁니다. 뭘 선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더러운 옷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왜 그래요? 이미 죄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가 많다 적다 뭐 그 차이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100% 다 죄인이야. 저 교황이나 여기서 있는 목사나 중이나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야. 그러고 앉아. 나 그래서 꽃갈 모자 쓰고 막 그렇고 한쪽 지팡이 짓고 뭐 도복 입고 머리 빡빡하고 이러고 뭐 쓰면 뭐 이상한 신부 옷 입고 수녀 옷 입고 다음에 다른 사람은 다른 구별된 것처럼 아주 거룩한 것처럼 착하게 사는 것처럼 그런 짓 하지 마라. 뭔가 다른 것처럼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것처럼 웃기지 마라. 다 죄로 시작됐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할 때는 이 죄 원죄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준의 선은 뭐냐? 원죄 해결됐냐? 안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원죄,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선한 사람이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원죄 해결됐기 때문에. 자범죄는 뭐 비슷해요. 불신자나 신자나 믿든 안 믿든 뭐 짓는 죄가 비슷합니다. 다 여러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원죄는 달라요. 원죄. 원죄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예수님 통해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부터 선한 사람 됩니다. 선한 사람 성격이 좋아진다가 아니고 죄 안 진다 그 말이 아니요. 원죄 해결되는 사람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선하다. 너는 의인이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 시간을 가지겠는데 우리 사가족들은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 있어요. 창조될 때 그 하나님 헐거로 생명을 넣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왔어. 이 가난이 왔어. 질병이 왔어. 이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해놨는데 해놓으시고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한계를 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에게 나무를 만들어놨는데 요거를 사단이 계약을 알고 아담과 하와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요거 먹게 만들어. 먹어, 먹어. 아니, 먹으면 죽을까? 아니야,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요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선악을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축복 계약을 다 파괴되어버려. 사단 말 들으세요. 사단 따라가. 사단 시킨대로 해. 온갖 사단 시키는 짓을 다 합니다.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영적, 정신적, 유신적, 생활적, 삶 속에서 막 그냥 형이 아우를 죽입니다.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니면 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 만들어야지. 인간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뭔가 형상 만들고 뭘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 하나님 떠난 자 여섯 가지 저주입니다. 본인만 당하면 될 텐데 또 제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음식 만들어놓고 제사 전에 조상하면 절한다고 제사는 귀신 앞에 하는 것이요. 소리기 20장 4절로 5절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귀신 앞에 철하니 하나님께서 가문의 저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전부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한 그 뜻,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천지자로 오셨어요. 인간은 죄, 원죄, 자범죄 해결되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내줘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해결 못하는 이 사단의 머리 깨트리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만나서 죄 문제 해결되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 형상 회복된 것이란 말. 그래서 그 창조 원리거든.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간단합니다. 뭐 전능자가 무슨 인간에게 뭐 더 요구합니까? 모욕 재배할 필요도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 영접하면 돼. 공기 덜락덜락 하듯이 그냥 예수님 내 믿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구원 받는 겁니다. 얼마나 이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예수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기도 제가 할 건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물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확신이 없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구원 받았는지.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 오늘 하나를 구원 받았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 인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아들 있는 사람은 생명, 아들을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얘기. 생명.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구원해 주셨다.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고. 어디가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돼. 아버지. 어떤 분은 하나님, 물론 하나님 해도 되겠지만 정확하게 아버지를 불러야 돼.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쭉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탁 기도 끝내야 돼요. 기도하다 졸어먹거든 미리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끝내고 조세요. 안 그러면 기도 날라가 버려. 없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응답. 그래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내 죄가 사함받다. 만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입어서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분명히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주세요. 사죄 확신. 응? 그 다음에 뭡니까? 인도. 나를 인도했어요. 언제나 그럼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이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본문에 보면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졌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니까 끝으로는 완벽한 척, 착한 척, 진실한 척, 율법을 다 지킨 척 하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쫙 보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물질이 하나님이야. 물질이 그 종이야. 물질이 많음으로 그랬잖아요. 물질이 엄청 많아. 그러다 물질 너무 사랑해. 원래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되게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교도소 가버려. 교도소 거의 가다 돈 때문에 들어와 있다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돈으로 밝혀내가지고 그래가 집어넣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다 그래 해갖고 하고 있잖아요. 어? 사실이고 안 사실이고 떠나서 돈 때문에 물질, 이게 지금 우상이요. 이게 물질 우상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 요거 우상이다. 물질 우상, 돈 우상 요거. 어? 그래서요, 여기서 여러분 탁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에요, 물질의 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물질, 딱 물질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너 진실되고 착하고 참 잘 살았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꾸라. 한마디예요. 너 우선순위 바꿔. 우선순위. 너 속에 물질이 첫째인데, 물질이 첫째인데 하나님으로 바꾸라. 물질을, 이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요? 예수님이 재물로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고, 거지 되라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그 좀 나눠주고, 와라. 그럼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놀래가,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 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돈이 얼마나 차곡차곡, 그 쌓이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데, 그 불어나는 재산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그거 딱 건드리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를 따라갑니다.
읽다가 없어질 그 일시적인 거, 그까지 거, 그거 썩어 없어질 거기 그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성경 속에 가장 비참한 장면. 이 돈 때문에 시험 넣은 사람 많잖아. 교회 왔다가도 뭐 교회 뭐 건축하는 시험, 아이고 뭐 돈, 아이고 돈 이러다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그때도 그랬고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 영생을 포기한 선택, 물질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다뤄보면요, 그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영적 상태 다 나옵니다. 물질. 그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뭐 신앙생활을 막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도 이분 중에 그걸 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충격입니다. 충격. 물질 때문에. 어? 물질 때문에 세계보험이 도태되는 모습 보고,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오늘 우리가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오늘부터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단 말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로 새롭다답니다. 날마다 새로워, 날로 새로워. 지루한 게 없어.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고 매일 매주매주가 기대가 되고. 아멘. 그게 이제 정상적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늘 감사하고 늘 흥분되어 있고 늘 기쁘고 늘 즐겁고 이게 정상이에요. 뭐 지루하고 뭐 답답하고 뭐 고민이 많고 막 그냥 걱정이 많고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자 보아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새가족들은요 오늘부터 새로 살아야 돼. 언제 영적으로 언제 태어난 한 살짜리라니까 다 새롭게도 새로 태어났다. 과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우상 숭배했던 내가 뭐 깡패 기술했던 상관없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이 이제 요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이 사라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 찾아옵니다. 옛 습관, 옛 체질. 그래서 무속 사역하던 분들 그 수년 동안 찾아가가지고 영접시 가지고 그거 점치던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데 계속 찾아와고 괴롭히는 거요. 어? 예수 믿는데도 괴롭혀요. 옛 습관, 옛 체질로 돌아가도록. 돌아가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놓고 뭘 합니까? 예, 구원받는 거 못 말랐으니까 구원은 받아 겨우 구원받아 받은 정도로 살도 하나님 축복 하나도 못 누리도록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새 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그걸 헌신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공격받아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응함을 신분 권세 하나도 못 누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다 주었는데 다 눌려가지고 그냥 스스로 그래 사장 시켜놓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원교회 모든 가족들은 예원교회 하면 성도들이 밝고 막 복음 누리고 하얀 말을 누리는 그 닉네임이잖아요. 아멘. 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작별 인사를 잘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과거에 그 불신자 때 살던 그 삶의 모습 그거하고는 그거 자꾸 하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의 성장이 안 돼요. 영적 성장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습관 체질이 과감하게 작별 인사를 해라 그 말이에요. 착 끊어. 당분간은 불신자 만나지도 마라. 불신자 친구들 불신자 가족들 만나지 마라. 내가 신앙이 이게 좀 훈련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될 때까지. 왜?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힘이 될 때까지 만나지 말고 딱 내가 무장될 때까지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가라고 전다. 아멘.
그 정도로 여러분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도록.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사람이라니까 새롭게 되었다. 영적으로 예체질을 과감하게 작별이 인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맛을 봐야 돼. 친구도 바꾸세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만 친구만 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구역에서, 기관에서, 지역에서, 부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 계속 만나.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계속 복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훈련 받고 그래서 완전히 참된 성경적 신앙생활 체질이 될 때까지. 아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최우선 순위가 예배입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최우선 순위 예배.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 성공하고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입니다. 성공이 뭡니까? 성공. 예배 성공이 뭐예요? 앉아 있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아니에요. 예배 자리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만 뜰만 더럽히고 자리만 차지하고 가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예배 성공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레마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구나.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이 단추도 첫 단추 잘 못 깨면 다 엉망되잖아요. 주일날부터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언약을 딱 잡고 딱 레마를 잡고 이거 기억하면서 나가면요 영적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은 했는데 하나도 말씀 못 잡아서 예배 실패했어. 그런 사람 일주일 내내 실패합니다. 모든 게 다 실패란 말이에요. 아무리 멋지게 살려고 해도 그건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이길 힘이 생긴다고. 어떤 문제 사건 막 다치잖아요. 그거 다 이길 힘을 주신다고. 문제 사건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어때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뭐 확신 갖고 담대하게 그렇게 가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새 출발하는 모든 새 가족들 일평생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라 말이 아니에요. 참석도 중요하지만 참석을 하고 앉아있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새가족부에 가야 돼. 새가족부 가서 훈련 받으세요. 그래 이게 무슨 창세기 3장이 무슨 말씀인지 원죄 자본죄 뭔지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예배 기초부터 쫙 새가족 가르치죠. 그리고 그거 가서 쫙 훈련 받으세요. 훈련 받으면서 눈을 떠져야 돼. 영의 눈을 떠져야 돼요. 그래야 이 무슨 교회가 이 시스템하고 이 순서 질서 이거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예배 성공하도록 만들어 줄 거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꼭 이제부터는 절대로 세상 속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보는 눈이라는 이 책 제목인데 보는 눈 무슨 말인가 아니야? 23세에 혼자 된 이 어머니가 유목류로 태어난 이 딸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딸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잘 키워서 미국 유학까지 보내. 유학까지 가서 이제는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교수가 됐는데 이 교수가 된 교수가 어머니하고 살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대학 가고 나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 다니는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이 교회를 또 가가지고 한 바퀴 삥 이래 돌아보는데 막 회의실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남 흉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걸 보면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집에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조용하게 가만히 있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어떻게 처음 한 번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았냐? 이 말에 교수가 큰 딸이 충격을 받고 무너져 버렸어요. 아, 내가 보는 눈하고 어머니가 보는 눈이 다르구나. 차가정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요 가슴 깊이 새겨서 이 말을, 교회에 나오면요 시험 될 일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미완성이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실망이 되고 교회에 나올 맛이 안 납니다.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아니 나를 전도한 이 사람 감아보니까 왜 저래? 실망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다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걸려고 하면 시험 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 그래서 거의 다 도태됩니다. 아이, 나 교회 다니다가 길 가다가 물어보세요. 거의 7, 80% 교회 옛날에 다녔던 사람들 안 다닙니다. 왜? 시험 들어가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완전한 자 없어요. 오늘 좋다가 내일 나쁘고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믿거나 말거나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여러분 전도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실망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까지 시작한다니까. 완전 교회 못 나가도록, 은혜 못 받도록, 교회 다니면서 또 세상 욕심으로 빠져버리도록. 주차장 이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주차 나가다 비잡잖아요. 그것도 시험 들게 한다니까. 사단은 온갖 시험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무너뜨리는 부정적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영적 성장은 물론 교회까지 도태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 주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주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육자들은 다 종들이에요, 종들. 이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여러분 섬기는 종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뭐요? 변함이 없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매주일 강단 매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적용하시고 오늘 우리 영접한 세 가족뿐만 아니라 영계 모든 성도들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세 가족들 한영혼 한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서 지켜 보아야 주시고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하고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우리 세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인생의 우선순위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 치유, 회복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